우리 동해 씨 어디 있는지 백일년 씨는 알고 있죠? 글쎄 모른다니까. 나한테 왜 이래? 애인이었던 뽕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혹시 뽕 이러는 거에 질려서 동해 씨 어디로 뻥뻥 숨은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머니 텔레비 좀 켜지 마세요. 저희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요, 보고 싶어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야, 텔레비전 켜지 마라. 애들 공부하고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알았어요. 이리로 엄마 핑계 대고 그래. 언제부터 니 집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야,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냐. 맨날 보나. 찾아보는 거 아니냐. 어, 조용히 좀 해. 아나운서가 네, 알았어요. 왜 자꾸 보냐, 부담스럽게. 뭐 원하는 거 있니? 네. 오늘 내가 힘들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은 안 된다. 아이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네가 김치국 마신깐 소리야.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 좀 해요. 네? 대화? 네. 야, 피곤해 죽겠는데 정말. 그래, 대화해봐라, 대화해봐. 아이고, 씨.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네? 장모님 보고 했다. 예? 우리 엄마 보고요? 그래, 장모님 뵈니까 나중에 당신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결혼했어. 그런데 그날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렇게 오늘 밤도 더 피곤하다. 알았냐? 아이고. 당신 말 해듣고. 야, 그럼 너는 왜 나랑 결혼했냐? 너라도 하지 말자고 하지 그랬어. 카리스마. 뭐? 뭔 스마? 카리스마요. 치. 카리스마 때문에 결혼했는데 카리스마가 칼이 돼가지고 나를 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야, 결혼은 네가 먼저 하자고 했다. 에? 그 사실 확실하게 하고 자자. 아, 그러지 말고요, 여보. 야, 진짜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피곤하다고 몇 번 말했어. 안 돼. 정말 왜 그러니 오늘? 그거 말고요. 뭐? 여보, 나 마음이 헛헛해요. 내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워요. 나 어떻게 해요, 네? 뛰어. 네? 밖에 나가서 좀 뛰어. 아니면 손빨래를 하고 들어오든가. 그러면 안 헛헛하다. 아니, 정말 이럴 거예요? 마누라가 외롭다는데 남편이라는 사람 잠이나 자고. 내가 바람이 나봐야 당신이 정신을 차리겠어요? 거울 좀 봐라. 바람은 내가 나게 생겼다. 응? 아, 야. 너 글 안 쓰지? 뭐 헛헛하다고 또 글 쓰면 그때 이혼이야. 확 다시 쓸까 보다. 아이고. 너 오늘 아래서 자라. 나 피곤한데 부스럭거리지 말고. 야, 김영희. 너 오늘 밤 상당히 여러모로 부담스럽다. 응? 이씨, 여보, 재현 아빠! 맞았네, 우리 명희. 예미가 명희만 좋아. 아니, 배추 구간에 배추까지 다 먹어야 돼? 네. 아, 당신은 어서 먹어. 네. 아유, 배추국이 아주 시원하네. 네. 아범은 오늘 아침 어째 입맛이 없어? 네? 배추국 싫어해? 아니요, 잘 먹어요. 어머니가 벌써 봄을 타는가 봐요. 얘는 약 3월만 들었었다면요. 예전부터 밥을 잘 못 먹잖아요. 봄 타? 아니에요.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무슨 다이어트는. 아니, 자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자들처럼 그래 봄을 타고 그래. 아버지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예전부터 우리 집에서 제일 예민하시잖아요. 안 어울리게 예민하기는. 제비 언제 오는가 한번 맞춰봐라. 아버님, 지난번에 사골 구운 거 좀 남았는데 그거라도 좀 데워다 드릴까요? 내가 숨겨놓은 거? 그거 나 먹으려고 놔둔 건데. 할머니! 아니에요. 저기 좋아요. 저도 배추 된장국 잘 먹어요. 애미는 오늘 아범 좋아하는 거 장 좀 봐오든가. 네, 부자, 부자. 오늘 시장에 좀 나가볼 참이에요. 곰나물 나왔으면 사와봐. 네, 어머니. 저, 당신 이번 토요일 시간 어때? 왜요? 저기 그 집들이를 했으면 하는데. 집들이요? 당신한테 좀 미안한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예전부터 당신 돌아오면 집들이 한번 하라고 막 그랬었거든. 당신도 보고 싶다고 그러고. 어른들 계시는데 어떻게 집들이를 해요? 우리 집도 아니잖아요. 어른들께는 내가 미리 말씀드렸어. 그때 잠깐 어디 나가 계시겠다 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허락을 얻었어. 당신은 어때? 아이, 미안해. 하지만 뭐 직원들 사기 진작도 있고 이번엔 내가 꼭 한번 해줘야 되거든. 도와줄 거지? 어? 당신은 어떻게 꼭 일을 만들어 와요? 에이, 미안해 여보. 해줄 거지? 응? 아니 엄마 해줄 거지? 몰라요. 에이 여보. 응? 어때 우진? 맛있어? 아침에 밥 먹으니까 좋아? 네. 가만히 있어봐. 자, 어서 먹어. 그리고 이 반찬들도 좀 골고루 좀 먹어. 넌 어떻게 엄마를 닮아서 입이 그렇게 짜니? 아, 그리고 이것도 좀 먹어보고. 자, 뭐예요? 나도 저기로 하죠. 당신이 먹어요. 왜 사람 차별해? 아, 내가 뭘 차별했다고 그래요? 당신하고 결혼한 사람도 나고, 당신한테 돈 갖다 준 사람도 나고, 이 녀석은 집밖에 놔둬놨지만 당신이 온갖 구박에도 불구하고 평생 당신 옆에 있어준 사람은 난데 왜 이 녀석은 조기 발라주고 나는 안 발라줘? 나도 빨리 조기 발라줘. 이 양반이 정말 당신은 여기 올라와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요. 우진아, 여기 와서 밥 먹는 것만도 고마워 안 한다. 네 엄마가 평생 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종류의 말이었어. 아, 정말. 싸우지 마세요. 두 분 싸우시면 저도 집 나갈 겁니다. 우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또 집을 나가다니. 어머, 얘. 나도 조기 줘. 고마워. 아우, 맛있다. 출근하니? 네. 뭐예요? 남자가 손수건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지. 엄마는 남자가 어디 가서 물티슈로 닦고 그러는 거 보기 싫더라. 자, 가지고 다녀. 알았어요. 오늘은 언제 들어오니? 안 나가. 나가봐야 알아요. 저녁은 집에 와서 먹을 거니? 응. 가능하면 집에 와서 먹도록 할게요. 어머니 정말? 오늘은 뭐 먹고 싶니? 엄마가 해놓을게. 먹고 싶은 것은 말해. 응?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삼합 하세요. 삼겹살, 묵은 김치, 홍어에 막걸리 있으면 더 좋아. 저 가요. 나오지 마세요. 그래. 잘 다녀와라. 안 나간다니까. 아니, 당신은 밥 먹었으면 내려갈 일이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개. 내가 내 세탁기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왜 자꾸 올라와서 내 세탁기를 쓰고 난리야? 나도 오래간만에 내 아들이랑 있고 싶은 법. 뭔 소리야? 아, 목소리는 또 왜 그래? 너무나 오래간만에 돌아온 내 아들.